매주 금요일 다양한 문화 소식과 함께 그 속의 숨은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매력적인 악당으로 등장했던 베놈의 솔로 무비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I'm a reporter. I follow people that do not want to be followed. What about the allegations that you recruit the most vulnerable for tests that end up killing people? Your time to go. You're finished, Mr. Brock. Is that a threat? I'm feeling really sick. You're not real. You were just in my head. I don't know. 네, 오늘도 양효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마블 팬들이 기대했을 영화 빌런이죠? 네. 베놈이죠? 네. 네, 헷갈렸습니다. 빌런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자, 저 역시도 베놈이 어떤 빌런 히어로의 어떤 최초라는 점에서 기대가 컸었거든요. 네, 맞아요. 뭐 한국에서 유독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이 마블 시리즈의 한 장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 전부터 예매율이 한 50%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고요. 네. 개봉일이었던 지난 이 개천절 날에는 74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까지 92만 명을 동원해서 이제 오늘은 또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그만큼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이 베놈이라는 이 캐릭터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첫 활약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다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의를 위해 싸우던 열혈 기자 에디 브록이 이 라이프 파운데이션이라는 거대 기업의 비리를 우연히 알게 되고요. 이를 파헤치기 위해서 잠입하는 과정에서 심비오트라는 외계 생명체의 공격을 받고 베놈이 되게 됩니다. 정의로운 에디의 심성, 또 분노에 특화된 베놈의 무자비한 폭력성,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이 베놈은 여느 히어로 영화에선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영화가 사실 원작에서는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15세 관람가로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이 원작 코믹스나 뭐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나왔던 잔인한 장면들은 거의 직접적으로 묘사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무섭거나 잔인한 걸 싫어하는 분들은 좀 적절하게 영화를 좀 볼 수 있지만 캐릭터의 원래 매력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원작 팬들은 조금 실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영화 역시 3부작으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럼 베놈의 1편일 거 아니에요? 베놈 시리즈에. 네. 그래서 영화 절반 정도가 캐릭터 소개예요. 그래가지고 좀 너무 많은 시간을 캐릭터 소개에 할애하지 않았나 싶고요. 마블 시리즈면은 이제 빠질 수 없는 매력이 사실 쿠키 영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영화에는 쿠키 영상이 한계가 있는데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엔딩 크레딧이 한 10분 정도 되기 때문에 쿠키 영상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컸었는데 엔딩 크레딧이 끝나고 난 뒤에는 쿠키 영상이 없기 때문에 네, 크게 오랫동안 극장에서 기다리지 않고 네, 뭐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끝나자마자 바로 자리를 떠도 되겠군요. 네.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덜 잔인하다고 했지만 사실 베놈 자체가 저는 너무 징그러운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아무래도 이게 뭐 100% 한 CG로 만들어진 캐릭터인데 네. 뭐 날카로운 이, 또 180도가량 벌어지는 이 입, 턱과 입, 뭐 예. 그리고 또 긴 혀, 검은 피부 이런 특징들이 좀 베놈의 특징이 고 좀 징그럽기도 하죠. 네. 근데 이제 베놈이 사실 무엇보다 한 3m 가까운 굉장히 큰 거구로 등장하거든요. 촬영 현장에서 이 배우들 대역 배우를 썼는데 2m가 넘는 대역 배우에다가 키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 이렇게 동그란 굴을 달고 상대 역 시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대 역의 네. 시선을 좀 맞춰줬다고 합니다. 또 특별한 거는요. 영화 속에서 베놈의 목소리를 듣는 건 주인공인 에디 브록뿐인데요. 네. 실제로 네. 배우 토마디가 본인의 목소리로 미리 베놈의 대사를 녹음한 뒤에 촬영 현장에서 이어폰을 꽂고 베놈 목소리를 들으면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의 상황을 실제 촬영 현장에서 구현해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베놈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더맨 3에서 한번 네.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내용과 좀 비슷하게 전개가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원래 이 베놈의 탄생에는 사실 스파이더맨이 빠질 순 없습니다. 원작에서는요. 예. 그래서 2007년에 개봉했던 이 스파이더맨 3에서 보면은
이 심비오트라는 이 외계 생명체가 원래는 스파이더맨한테 먼저 기생을 하고 네. 이후에 지금 베놈의 주인공인 에디 브록과 결합을 해서 베놈이 되는 건데요. 네. 이번 영화에서는 스파이더맨이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 베놈에서는 외계 생명체인 이 심비오트와 에디 브록 자체의 이야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장점이고요. 네. 반대로 스파이더맨과의 베놈의 경쟁 이런 게 이제 원작에서 나오는 원래 재밌는 부분들인데 이 원작 내용이 좀 덜 담겼다는 게 단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심비오트 이게 네. 외계 생명체잖아요. 네. 근데 찾아보니까 단어 자체가 공생생물이더라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게 스파이더맨에서 원래 기생했었다. 영상을 봐도 그런데 공생과 기생 그럼 어떻게 다른 거죠? 네, 단어가 좀 헷갈리는데 저도 네. 찾아보니까 공생이 가장 큰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생도 공생 관계 안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다른 두 종이 서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관계를 공생 관계라고 하면 되고요. 거의 모든 생물에게서 다양한 공생관계를 원래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두 종 모두가 이익을 얻는 관계를 상미공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니모로 알려진 이 흰동가리와 말미잘의 관계가 상미공생이죠. 저희 지난 과학관념 동물원 시간에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공생관계가 두 종이 모두 이득을 얻는 상미공생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네. 않은 관계들도 많은데요. 뭐 고래와 따개비처럼 한 종은 이득을 얻는데 다른 한 종은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는 아무 관계가 없는 편리공생이라는 관계도 있고요. 네. 한 종은 이득을 얻고 다른 한 종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바로 기생관계입니다. 네. 이득을 취하는 생물이 기생체, 뭐 피해를 보는 생물이 숙주라고 하잖아요. 모든 생물, 동물뿐 아니라 뭐 식물, 곰팡이까지도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기생체를 지내고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편애공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한 종은 피해를 보지만 다른 한 종은 아무 영향이 없는 관계예요. 네. 이게 사실 자연계에서는 굉장히 드문 관계인데 뭐 푸른 곰팡이가 분비하는 페니실린이 세균을 죽인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편애공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가지 공생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그러면은 베놈과 어떤 인간관계는 그냥 공생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큰 범위에서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네, 저는 이걸 보니까 인간, 그러니까 이 숙주의 행동을 마음대로 조정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니까 영화 연가시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생물들의 기생 전략에는 또 다른 다양한 방법들과 전략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회충처럼 숙주의 영양분을 뺏는 경우도 있고요. 뭐 숙주의 신체 모양을 바꾸거나 신체의 일부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다양한 기생 전략 중에서 영화 속에 있는 이 심비오트처럼 숙주의 행동을 조종하는 대표적인 생물이 말씀하신 연가시라고 볼 수 있죠. 네. 뭐 연가시는 긴 철사 모양으로 생겼는데 사막이나 귀뚜라미와 같은 곤충에 기생하면서 사는 기생충입니다. 이 물을 통해서 숙주의 몸에 들어갔다가 산란기가 되면 곤충 뇌를 조종해서 물속으로 자살을 하게 만든 뒤에 빠져나오죠. 네. 네, 연가시처럼 기생충의 행동을 조종하는 걸 숙주 조종이라고 하는데 이 그 뭐 쥐에게서도 이런 숙주 조종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장면이 지나갔는데 고양이한테 대드는데요. 네, 맞아요. 고양이를 최종 숙주로 삼는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쥐이기 때문이에요. 네. 기생충이 이 쥐를 중간 숙주로 잡고 있기 때문인데 감염된 쥐가 고양이 몸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양이한테 네. 잡아먹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 기생충이 쥐의 신경계를 공략을 해서 공포심을 없애고 네. 그래서 고양이한테 뭐 고양이한테 보고 고양이를 보고 도망가지 않거나 아니면 혹은 고양이를 때로는 공격하기도 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숙주 조종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화학 분비 물질을 일으켜가지고 숙주의 뇌를 조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메커니즘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화 연가시 같은 경우는 너무 징그럽게 봐가지고 네. 기생생물이 숙주를 조종한다는 게 좀 무섭기까지 한데 네. 이런 기생생물이 생태계에 왜 필요한 걸까요? 네, 이 기생생물이 숙주에게 늘 해를 입히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실제로 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생태계에서 해로운 기생생물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숙주는 덜 해로운 기생생물과 서로 이익을 주고받으면서 공생관계를 같기도 하거든요. 이를 이 방어적 생리 공생이라고 하는데 이 숙주와 기생생물의 공진화가 이런 이 진화 과정이 오랫동안 시간에 걸쳐서 서로 적응하면서 이루어진다고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도 가능하다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공공의 적이 나타나면 숙주나 이 기생자와 같은 이 기생관계가 오히려 공생,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과 도움이 되는 네. 더 좋은 상미 공생 관계로 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생관계라고 해서 항상 나쁜 영향만 입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건데 네. 뭔가 새삼 정말 생태계의 이런 상호작용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영화 베놈에 대한 별점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영화 베놈 별점 2개 반입니다. 기대만큼의 액션을 볼 수 있지만 기대 이하의 매력이 있었고요. 뭐 지구 문제의 답을 우주에서 찾겠다는 좀 황당한 과학자의 설정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마블 최초의 빌런 히어로 베놈을 통해서 기생과 공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3부작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앞으로 더 후속작에 대한 기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